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species 종들. 자, 하면 다양한 종들은 face 동사예요. 직면하게 되는데, 자, ever change 하면은 계속 변화하는 환경. 자, 환경을 직면하게 된다. 환경을 직면하면 안 된다. 읍스. 또 이렇게 되네요. 환경을.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좀 이상했었는데, 자, be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might. 자, might be 아마도. 자, 하면 1번. 이든, 자, 2번. 이든, 혹은 맨 마지막에 3번. 이든. 이것이 되던 간에.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아마도, 자, 될 이 종들의 기후변화, 자, pollution, 오염, 그 다음, 오염이나, 자, introduction, 소개. 자, 소개인데, novel은 여기서 소설이 아니고, 새로운 경쟁자들의 소개, 에, 소개가 되든지 간에 항상 변화를 직면하게 된단 말이요. 네, 또 나오네. 질병, 혹은 해충. 이던 간에 어쨌든 직면한다. 자, 종들은 자 must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자, must evolve 해야 돼. 진화 해야 되는데 to co-op이든 to 부정사 부사예요. 부사의 co-op이든 하기 위해서의 뜻이죠. 부사의 목적. 자, co-op이든은 잘 나오는데 대처 하기 위해서. 그래서 1, 2, 3, 4번 나왔던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3번, 4번까지 써야겠네요. 두두두두. 자, 혹은 여기서 해석은 또 to become이겠죠. 투 부정사 동사 원형의 1번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두 번째 2번 되기 위하여의 뜻이죠. 자, 하면은 to become extinct. 왜 become extinct가 나오죠? 아, 이거 좀 이상했었네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위하여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사실상 명령문 노할로 봐주시는 게 해석이 맞아요. 자, 명령문 해야만 된다라고 명령문으로서 안 썼지만 must를 썼지만 명령문 뒤에는 그렇지 않으면 멸종된다 라고 여기서 어감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들은 이러한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진화해야 된다. 아, 해라 라고 안 했지만 느낌상 그렇지 않으면 or 자, become extinct 멸종된다 라고 의역을 하겠습니다. 자, genetic 유전적 다양성. 자, 유전적 다양성인데 in population 이 인구 속에서 개체 속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은 단수죠. 자, reflect 단수 취급하고 반영. 반영해 주는데, 자, 이 개체들의 evolutionary 하면은 진화적 잠재력. 진화적인 잠재력을, 진화적인 잠재력을, 반영해 주고, short term, 단기간. 자, 단기간의 진화란 것은, 자, cannot,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일어날 수가 없어. 자, in population. 자, 인구인데 어떤 인구냐면 lacking한. 자, genetic diversity가, 그래서 빈칸 넣게 낼 수 있겠죠. 일치 불일치 문제나. 자, lacking. 부족한 곳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 왜? 유전적인 개체가 많을수록 우리가 유전적인 진화가 더 빨리 일어나니까. 부족한. 자, 그래서 유전적인 다양성. 이 부족한 데서는 못 일어나요. 자, while 반면이겠죠, 여기서는. 반면. 거꾸로 쓰겠죠. 자, 그러면은 개체 수인데, 자, extensive genetic diversity까지 여기서도 똑같이 거꾸로 쓰고 있죠. extensive랑 lacking이랑 지금 반대되는 구조죠. 자, 여기서 extensive로 확장하죠. 광범위한 유전적이야. 광범위한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진 애들은 당연히 살아남겠죠. 뭐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뭐 좀 뻔하게 썼죠. 그래서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진화할 수가 있다. 자,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rapidly하게, 빠르게. 자, 그래서 빠르게가 진화하다 수식해주고 있어요, 동사인. 자, in response to는 응답으로서죠. 환경적인 변화의 응답으로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도 접속사 문제가 아마 두 개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기억하기로. 자, 예를 들어서 식물인데, 자, with, 자, genetic diversity for heavy metal tolerance까지. 자, 어떤 식물이냐면은 식물들이네요, 복수. 뭘 썼죠? 자, 중금속, 자, 톨러런스. 중금속을 견디는.
자, 중금속을 견디는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진 식물들은 월 able to 또 be able to 동사 원형 colonize 뭐 식민지 만들듯이죠. 군집화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자, 군집화 시켰는데 흙을 자 어떤 흙이냐면 polluted 되어진 흙이겠죠. 그래서 과거분사로 그래서 오염되어졌는데 copper 구리 그 다음 이거는 카드뮴 카드뮴 성공했다. 자, 오늘 마이너에서는 광산 에서 자 웨이스트는 쓰레기 아니고서는 폐기물 폐기물질이 있는 광산에서 in ways UK에서 자 by ing죠. 자 함으로써 진화함으로써 tolerant form은 견딜 수 있는 형태로서 자 그 다음 식물종인데 또 종들이 주어져 자 without appropriate genetic diversity까지 fade 한다는 말이죠. 그냥 없는 이죠. 여기서도 뭐 일치 불일치 문제 자 그러면은 appropriate는 적절한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는 애들은 실패하는데 군집화시키는 것을 살아남는 것을 지들의 왕국을 만드는 것을 그래서 핑크너키도 similarly 나오죠. 자 유사하게도 자 미국의 체스넛 밤나무 거예요 아마 자 밤나무는 was driven almost to extinction 하면 이끌려갔어 끌려갔는데 거의 extinction까지 멸종까지란 뜻이에요. 멸종까지 갔는데 자 by 뭐에 밑으로 나가야 되겠네. 자 by the introduction까지 자 by introduced disease에서 그럼 소개되어진 질병에 의해서 자 2H 전치사 위치 해석 그냥 간단하게 외우러 갈게요. 뭐 대충 다 하면 됩니다. 이거는 무법적으로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자 그곳에서 이선 누구예요? 이 체스너트죠. 밤나무는 head. 자 가졌는데 no예요. 어떠한 유전적인 다양성도 가지지 못했다. for resistance 저항 저항력 저항력을 저항조 저항력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던 질병에 노출되었단 말이죠. 인트로듀스드가 여기서는 자 그다음 industrial melanism 뭐 이거 이건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산업에 의한 검은 연기. 아, 이거 너무 연기 막 뿜는 거 있죠? 공장에서. 그러니까 산업 발전에서 검은 연기는 has evolved, 진화해왔는데, in about. 자, 대략 200개 유전적인 다양성의 종을. 자, of, genetically가 diverse 시켜주죠. 자, of moth를. moth는 moth man. 나방. 라바 나방이라니까 자 나방을 자 in the in areas 자 하면은 이 지역인데 자 subject 2는 영향을 주다 자 영향을 줬는데 industrial pollution 하면은 이 산업적인 오염에 여기서도 좀 의역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영향을 주다라고 하면 해석이 꼬이니까 영향을 받게 된 로 의역하게 받게 된 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자 산업에 의한 이러한 검은색 연기로의 오염은 자 진화시켰어 대략 200개 유전적으로 다양한 종의 나방들을 그 지역에 있는 자 이 나방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산업적인 오염에 의해서 라고 좀 거꾸로 썼죠. 왜? 이게 오염이 나방을 진화시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사실. 하지만 맞는 내용이에요. 자 많은 패스트 해충 많은 해충으로 해충이죠 많은 해충의 종들은 자 have evolved 우리 바퀴벌레 특히 자 진화되었는데 자 resistance 저항력이 있게 to anti는 anti죠 anti 반대 우리 바이오틱 그러면은 반대 바이오틱 하면은 항생제 아 항생제인데 여기서 항생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이러스의 항생력과 면역력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바이오 컨트롤은 생물적으로 조절하는 생물 조절제 요소 그래서 에이전트는 대리인이 아니고 약 같은 거니까 요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 항생제나 제초제 뿌리면요 내성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얘들도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전적인 다양성은 자 enable 허락했는데 진화적인 변화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라는 게 그래 뭐 굉장히 뭐 클래식한 주제고
그래서 잠깐 보시면 나방들 보시면 나방 이렇게 진화했는데 이 새끼는 진화 못한 새끼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나방 중에서도 살아남은 애들 어떻게? 이렇게 회색으로 같이 색깔이 변화했는 애들만 살아남았다는 이런 게 우리 유전적 다양성에서 온다 라는 것을 삐끼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통한 진화 생존.